뉴스 김혁일입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가 일자리 연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입니다. 89개 업체가 현장에서 3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이 든 직원을 뽑는 곳에는 중년층이 긴 줄을 섰고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고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 파트너사 9개 업체에서 한 2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인력 연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 차이. 30대 미만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오고 난 뒤에 이직률이 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종이라 원하는 연봉을 주는 회사들은 이제 채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지금 요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포항과 경주는 구인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구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이 휘청인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체에도 협조를 요구하고요. 앞으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서 근본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강소 기업의 육성,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등이 아우러질 때 일자리 미스매치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